제저 JK 글로벌의 예, 홍성기라고 합니다. JK 글로벌의 장영서라고 합니다. 제 A차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네. 혹시 악플 다시는 분들인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그럼요. 어떻던가요? 처음에 굉장히 정보가 잘 들어왔어요. 당신 처음에 내려올 때 그걸 네. 검색해서 봤는데 유튜브에서. 네. 아,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대요. 네네. 좀 실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거 있으신가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. 그럼 영상이 괜찮았네요? 저한테는 괜찮았어요. 그런데 악플이 왜 이렇게 많이 달릴까요? 시기가 질투하니까. 아, 당뇨 모바일 캠프 팀장 남성규라고 합니다. 지금 착한 업체 찾기를 하고 있거든요. 착한 업체의 기준이 뭐 다 많이 있겠지만 택배 뭐 그 취업 사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? 네네. 그런 것들도 있고 저 소개비를 달라고 하거나 뭐 차량을 판다거나 뭐 그런 것도 많은데 JK는 전혀 없습니다. 예, 차도 다 각자 준비해 오셨고 근데 세 분 혹시 안 친하신가요? 아니 친합니다. 예, 좀만 붙어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어떤 회사인가요 JK? 글로벌 회사죠. 아 글로벌 회사예요? JK 글로벌이니까. 아 전 뭐 전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? 아 찾으면 있을 겁니다. 아 진짜로요? 어떻게 회사의 뭐 운영 방식 이런 게 마음에 드시나요? 뭐 불만 있거나 그런 거 없으신가요? 잘 해주셔가지고. 어떤 걸 잘 해주나요? 뭐 일단은 뭐 음료수 복지 같은 거죠. 어떤 복지들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음료수 제공이라던가 아니면은 휴무나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많이 챙겨주는 것 같고. 명절 때 선물 세트. 아까 전에 음료수는 뭔가요? 음료수는 뭐 매일 지원이 있나요? 사무실에 냉장고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사비로 음료수 사셔가지고 항상 도비를 해주세요. 이제 장점 그거 말고 또 없나요? 가족 같은 분위기? 여기 한 20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되게 소수 정예 같은 느낌이라. 20분이나 계신데 인터뷰는 지금 3분만. 네. 다들 바쁜가 봐요.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. 네네네. 네. 8화는 타지 분들로. 네. 아, 세 분도 다 타지에서 오셨나요? 네, 저 김포에서 왔고요. 아, 김포. 네. 저희 본사가 김포에 있는데. 예, 알고 있습니다. HR 오시지. 그 HR 안 뽑던데, 그때. 여기 처음에 생겼을 때, 촬영을 왔을 때, 라우트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너무 힘들지 않나요? 저는 힘들진 않습니다. 지겹게. 맨날 똑같은 데 가니까. 물량에 따라 상이한데 뭐 많은 날은 당연히 어느 기사님도 힘들고 적당히만 나오면 그냥 할만한 거. 네, 적당히 안 나온다? 네. 너무 많이 나온다? 너무 늘었어. 갭이 좀 커요. 어느 정도로 큰가요? 두 배로 뛰었으니까 제가 1년 됐는데 여기 오면.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입은 좀 짭짤하겠는데요? 아, 훌륭하죠. 힘든 만큼. 금융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아, 그 대략적으로 수입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저요? 네. 아, 저는 이제 와이프랑 둘이 하기 때문에. 네. 천입니다. 팔, 혼자?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되게 어려 보이시네. 33이요. 그래요. 동안이시네. 아,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이거 가족이 알면 안 되나요? 아, 그렇죠. 어마어마하시네요, 다들 수입이. 그, 순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? 뺄 거 다 빼고? 그, 저는 이제 천. 아, 다 빼고? 네. 하루에 몇 개 정도씩 하시는 거예요? 뭐, 많을 때는 700개? 4,500개. 4,500개? 비밀입니다. 회사에 JK에 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? 그렇게 뭐 딱히 바라는 건 없고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바라는 것도 없을 만큼 만족한다. 아, 네네. 단가도 괜찮은가 보네요. 아, 그건 비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HR 안 찍고 갈 수 없죠. 어떻게 요즘 괜찮나요? 아, 뭐 빡센데 괜찮습니다. 아,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. 배송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제가 오늘 JK 착한 업체라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아까 보니까 되게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JK랑은 좀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처음 왔을 때부터 많이 좀 친해. 서로 이게 뭐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식으로도 뭐 너 와라 내가 간다 뭐 이렇게 서로 그냥 장난식으로 그 정도로 친하죠. 아, 그래서 네. 가실 건가요, JK? 아니에요, 아니, 전 아직 멀었어요. JK 괜찮은 회사인가요? 회사는 뭐 솔직히 저는 이게 꽤는 모르죠. 어쩜 저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좋고 네, 괜찮아요. 저희가 뭐 훨씬 조금 더 좋지만 여기는 아시겠지만 뭐 이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JK랑 저 HR이 거의 주로 하니까 얘기도 안 해놓고 얘기했다고. 아, 지금 JK로 가신다고요? 아니요, 언제 가요? 찍고 있잖아. 거봐, 이러면 안 된다고. 안 가. JK 가신다는데요? 최고의 스카우트 대상이죠. 사람을 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, 저기 맛있는 거 많이 JK에서 간식 맛있는 거 많이 사서 그때만 저 JK 쪼끼 입고. 저희는 간식 없어요? 제가 삽니다. 아, 제 사비로 많이 사요. 아,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. 많이 사요. 가끔가다 차도 오고 막 드림카로 타고 오고 와서 한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
어, 아, 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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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요. 저, 이런 거 하면 안 나가요, 저는 안 나가요. 팀장님만 나가요. 나는 안 돼. 화이팅. 당진에 20명이 넘는 JK 기사님들 중에 딱 집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. 아... 이분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. 네. 왜 그런 걸까요? 일단 뭐 대표님이나 실장님이 저를 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일단은 뭐 말을 하는 거랑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. 네. 저 불편한데요?